KT의 사내이사 후보였던 박종욱 대표가 주주총회 직전 돌연 사퇴했습니다.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연금 등이 재선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이런 갑작스러운 사퇴 배경 다시 한번 짚어보죠. 네, 박 대표는 KT 안전보건 총괄 대표이사로서 경영기획부문장을 겸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총에서는 박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었는데 회사 측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3연임을 추진하던 박 대표는 구현모 대표와 함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약식 기소된 뒤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 명령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업 가치의 훼손 내지는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해 반대한다며 주주 의결권을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박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이사회를 열고 새로운 사내이사 후보를 정한 뒤 임시 주총을 열 예정입니다. 네, 또 구현모 대표가 주총에서 지주형 전환을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KT 주가가 아직 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 기업 공개에 나서고 KT의 지주형 회사 전환을 검토하는 등 주가 부양에 나선다고 밝힌 건데요. 구 대표는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지주형 전환을 통해서 KT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사업구조 조정 등 지주형 전환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주주가치 제고, 탈통신 등을 강조해왔는데요. 오늘 주총에서는 KT 클라우드 설립과 관련한 분사로 제기된 주주가치 훼손 우려를 의식해 자회사의 주식을 현물 배당할 수 있는 정관 개정도 추진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